김지우가 38번 단어네요. 그래서 단어면 새로운 책이 시작된다는 얘기죠. 단어는 좀 어려웠나요? 쉬웠나요? 단어요? 예. 모르는 것도 많았어요. 모르는 것도 많았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배우는 거죠.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결코 무모하지 않는다. Never. 그렇죠. Never. 자, never는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봐두는 게 좋은데요. Never가 실제 문장 속에서 사용될 때 선생님이 전자칠판을 한 열어 놨네요. 오케이, 바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버는 not보다 더 강하다라고 일단 생각하세요. 네버는 not보다 더 강하게 아니라고 얘기할 때 쓰는 건데요. 자, 일단 뭐부터 시작하느냐면 이런 것부터 보겠어요. I like you. 됐습니까? 일단 여기는 누가다? 내가 좋아한다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나는 널 좋아한다는데 난 너를 안 좋아한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I 그렇죠. 하다시 속에 있던 do를 꺼내서 I don't like you 만들면 되죠. 근데 이건 그냥 너를 안 좋아한다는데 이걸 더 강하게 안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이 don't 자리에 don't를 빼고 대신에 I never like you 하면 I don't like you보다 더 강하게 얘기하는 게 되는 거예요. never가 들어갈 자리는 not이 들어가는 위치하고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방금 그러면 not이 들어갈 위치하고 똑같다라는 얘기는 이번에는 자, 선생님이 제일 먼저 보여준 문장은 잠깐만요. 자, 묻는 말에는 물음표 해야 돼요, 원래. 네. 오, 잘 썼어. 오, 잘했어. 자, 근데 선생님이 틀린 거두 개를 발견했어. 그러니까 네. 자, 네가 시험 치면서 아 이거 틀렸을 것 같은 거 있잖아, 그치? 네. 그거 다시 한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답 보지 말고 한번 고쳐보세요. 오케이. 자, 첫 번째 보여준 건 하다시 들어간 두 번째 문장이었어. 그러면 또 다른 종류의 문장을 하나. 아, 선생님, 그 오렌지 캐럿이었어요. 거기서 두개 틀렸죠. 자, 글쎄요. 재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음은 비동사에 있는 문장입니다. 난 피곤하죠? 근데 여기다 일단은 never 넣기 전에 난 피곤하지 않다 하고 싶으면 그렇죠. I am not tired죠. 자, 선생님이 never가 들어갈 위치가 누구랑 똑같은 자리 들어간다 했죠? 그렇죠. 그러면 나 이거는 나는 피곤하지 않다인데 나는 절대 피곤하지 않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I 이렇게 해줬네요. 됐습니까? 자, 지금까지 문장의 종류 두 가지 봤죠? 그렇죠. 그럼 마지막 양념치 들어있는 문장 됐습니까? 자, 이번에 양념시 will, can, may, should 중에서 will을 써봤어요. 됐습니까? 원래는 she가 하는 거니까 이런 거 써야 되는 게 원칙이었는데 양념시 들어가는 순간 또 아니죠. 달라지죠. 그녀가 날 도와줄 거던데 그녀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하고 싶으면 she will not help me. 됐죠? 그 다음에 지우가 뭐도 배웠냐? 얘를 줄여 쓰는 것도 배웠어. 이렇게 줄여 쓸 수도 있죠. 됐습니까? 뭐 이거랑 이거 같은 얘기고. 그러면 이거는 그녀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던데 그녀가 나를 절대 안 도와줄 거다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She will never help me. 됐습니까?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not이 들어갈 위치하고 똑같은 위치에 never를 넣는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계속해서 late죠. Late. Late for. 오케이, late for까지 붙여줘야 되겠어요. 어디 어디에란 말로 넣고 싶으면.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익히느냐면요. 일단 late의 뜻이 늦은이야. 그러면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그러면 늦었다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뭐 붙이면 된다. 어떤 시를 하다시피 하면 be를 붙이면 늦었다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에 지각한다라는 얘기 하고 싶으면 I am late. For 그다음 뭐겠어요? 학교에 지각했으니까 school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문장에 사용될 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ate for는 문장에 사용될 때는 얘가 어떤 시니까 문장 만들고 싶으면 앞에 어울리는 be 동사를 써줘야 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loud. Loud. 오렌지는 틀린 걸 알겠는데 뭐가 틀렸는지. 나 문제 하나 모르겠어? 네. white 틀렸어. White가 틀렸어. Loud.
자, 라우드는 형용 앞에 보니까 이제 뭐냐 뭐라고 써있냐면요, 뜻에 형도 되고 부도 된다는 얘기는 선생님 버전으로 바꾸면 무슨 시도 되고 어떤 시도 되고 어찌 시도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시로 썼을 때는 예를 들어서 loud sound 이렇게 쓰면 어떤 시겠네. loud sound 하면 무슨 시예요? 큰 소리. 어떤 소리? 큰 소리.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찌 시로 썼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she가 뭐 한다? talks 한다. 어찌? loud 이렇게 쓰면 그녀가 어찌 말한다? 큰 소리로 말한다. 됐습니까?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이 단어에 대해서 선생님이 알려줘야 될 거. 이거 틀린 거 있지? 뜻 한번 쓰고 문장은 많이 안 틀렸으니까 두 번만 써서 선생님한테 카톡을 보내줘. 오케이, 됐어. 자, 이 단어가 특이한 점은 뭐냐면요, 원래는 어떤 시의 형태하고 어찌 시의 형태는 일반적인 애들은 조금씩 달라. 예를 들어서 kind 하면 어떤 친절한. 예, 안녕히 가세요. 얘는 어떤 형용사야. 근데 얘를 가지고 어찌 친절하게 라고 하고 싶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kindly가 돼야 돼. 그래서 이렇게 ly를 붙이면 어떤 시에 ly 붙이면 어찌 시로 바뀌어. 근데 loud는 자기 혼자서 loudly 해도 되는데 안 해도 어찌 시로도 쓰일 수 있다는 특이한 녀석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뭐라고요? Around the room.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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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ound the room의 뜻이 그런 뜻이었으니까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그렇죠.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make a loud noise. 그렇죠. Make a loud noise. Make a loud noise. 그렇습니까? 그냥 make 기본적으로 만들다라는 뜻이고 하다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소음, 시끄러운 소음. 아까 전에 loud가 어떤 되고 어찌도 된다 했는데 지금은 무슨 시로 쓰였다? 어떤 시. 형용사라고 합니다. 뒤에 있는 명사 이름시를 꾸며주는 게 어떤 시가 할 수 두 가지 하는 일이 두 가지인데 그 중에 뒤에 오는 이름시를 꾸며주는 일 잘하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usually. usually. usually 어찌 시입니다. 어찌 시. 됐습니까? usually 어찌 뭐뭐 한다. 습관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이고요. 계속 stop이죠. stop. 자, stop이 이런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신 거고? 하다 신 거고. 이런 뜻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오케이. stop. 오케이, 계속해서 okay. again. again. 그러니까 again. 그다음 will. 양념시죠? will. 양념시는 혼자 쓰이는 일이 없고요. 뒤에 비동사를 붙이든 아니면 비동사 필요 없을 때는 하다시를 쓰든 어쨌든 원래 모습, 이 경우에도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나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쓰지 않습니다. 항상 원래 모습인 do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쓰고 am, is, are도 심지어는 원래 모습인 be를 써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 will을 실제로 문장에 쓸 때 이런 식으로 쓸게 될 텐데요. 이런 식으로 will 뒤에 뭐뭐 하다라는 의미를 집어넣고요. 그럼 I will be late for school 하면 무슨 뜻일까요? 나는 학교에 늦을 것이다. 그렇죠. 미래 일을 얘기하고 싶을 때 will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지각하면 그냥 I am late for school. 뭐 과거에 지각했었으면 I was late for school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앞으로 하게 될 행동을 미래 시제라고 해요. 현재 시제, 과거 시제라는 거 들어봤을 거고요. 이렇게 쓰면 미래 시제가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Then. Then. 자, 선생님은 then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뭐 이때하고 그 다음에 이뜻하고 이건 비슷하니까 중간에 쉼표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서로 상관없는 뜻이라는 얘기고요. 문장 속에서 그때란 뜻인지 그 다음에란 뜻인지 그러면이란 뜻인지 뭐 비슷하니까 셋 중에 무슨 뜻으로 다음 과정의 읽기 연습인데 읽기 연습에서 then이 등장하게 될 건데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그 녀석들이 서로 다 같은 뜻일 수도 있고 다른 뜻일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sometimes. sometimes에서 꼭 붙이세요. sometimes. sometimes. 자, 얘는 뭐하고 성격이 좀 비슷하냐면요. usually하고 좀 뭐 뜻은 물론 다른데 성격은 비슷해요. usually는 뜻이 보통이란 뜻이니까 뭐 일반적으로 하는 어떤 뭘 한다라는 얘기할 때 쓰는 거고 이건 가끔씩 뭘 한다라는 얘기를 할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아이고 선생님이 잘못 써놨네. 바퀴가 뭐야? 바퀴. Wheel. 얘가 wheel이었습니다. Wheel. 맞습니다. Wheel.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Here. Here도 되고 listen to도 있는데요. 본문에 아마 here가 나오나 봐요. Here. Here. 오케이. 하다시고요. Noise. 아까 만나봤죠. Make a loud noise 할 때. Noise. Noise. 그다음. Even. Even. 어찌십니다. 어찌 심지어. Even. Need. Need. 하다시로도 쓰이고요. 이름시로도 쓰입니다. Need. Sleepyhead. Sleepyhead. Sleepyhead를 단어 뜻 그대로 가져가면 일단 두 개가 합쳐진 거고 sleepyhead 뜻은 졸린 어떤 시고 head는 머리죠. 그러니까 영어스럽게 하면 졸린 머리인데요. 우리말스럽게 바꾸면 잠꾸러기가 되는 겁니다. Okay. Sleepyhead. 다음. Alarm clock. Alarm clock. Alarm 하면 뭐 경고하다, 알려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Turn off. Turn off. Turn off. 그러면 turn off가 끄다면 켜다는 뭘까요? Turn on. 그렇죠. Turn on. 전에 만나본 적 있었죠? Turn on the TV 할 때 만나봤습니다. It's time to turn on the TV. Get out. Get out. Turn. 뭐라고? Get out. Get out of. Get out of. Go out 해도 되는데 get out of 해도 뭐 보통 이제 뭐 언니가 허락 없이 지우박에 들어오면 Get out of my room 하면 되겠죠. 당장 나가. 그다음 late. late는 어떤 시도 되고 어찌 시도 된다. 그럼 이거 왜 써나요? 얘가 이상한 애란 말이야. 원래는 어떤 시가 어찌 시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다. 어떻게 하는 게 usually 하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얘는 이렇게 안 해. 됐습니까? 친절한 kind. 친절하게 kindly. 그다음에 뭐 멋진 nice. 멋지게 nicely. 이런 애들이 일반적인 usually 하는 애들이야. 애들은 좀 이상한 애야. lately는 최근에란 뜻입니다. 아예 아무 상관 없고요. 됐습니까? 헤이, 그다음 계속했어. wake up. wake up. 하다시 덩어리고요. wake가 하다시고요. wake up.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의 뜻이 방금 그 뜻이었으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다음 always. always. 오케이. 자, 잘했고요. 태빈이 아까 연습하는 방 집에서 클래스 카드 공부하는 방법 알려줬어요. 네. 어떤 글자가 무슨 소리 냈다고 그랬구나 이런 거 생각하면서 쓰기 연습도 하는 거야. 네. 자, always는 안녕히 가세요. 물론 뜻은 다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 중에서 뭐랑 비슷하냐면 뭐 sometimes에 아 여기다가 usually 쓰겠다. usually 그다음에 뭐 여기다가 never 쓰면 되겠다. never 이런 거하고 성격이 비슷해. 이거는 뭐 항상 뭐를 하다라는 얘기고 얘는 보통은 뭐뭐 한다는 얘기고 얘는 가끔씩 한다. 얘는 절대 안 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보고 빈도라고 하거든요. 빈도. 빈도. 얼마나 자주 뭐 어디 가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렇습니까? 항상 가면 이거 쓰고요. 보통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면 이거 쓰고요. 뭐 생각나면 한 번씩 하면 이거고요. 무조건 안 하면 이거고요. 됐습니까? 계속해서 다음 단어는 until. until. 자, 여기에 접이라고 써 놨어. 됐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접속사란 말이야. 그러면 until이 접속사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순간 뒤에 뭐가 온다? 이렇게 생긴 게 온단 말이야. 그래서 until you wake up 넣어볼까요? 누가 다 맞죠? you wake up은 무슨 뜻인데? 네가 일어난다죠. 그렇죠. 근데 접속사가 하는 짓이 다짜 떼버리고 지가 가진 뜻으로 바꾼다 했으니까 you wake up은 네가 일어났는데 until you wake up은 뭐가 되겠어요? 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전이라고 써 있는 건 전치사로도 쓰인다는 얘기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 앞에 놓는 말. 어떤 것 앞에 놓기도 한다면 누가 다 앞에 놓는다는 게 접속사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 앞에 놓는다가 전치사인데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Until 9 하면 뭘까? 뭐 o'clock가 있을까? Until 9 o'clock. 9시까지. 그렇죠. 이거 어떤 것이죠 이번엔.
됐습니까? 9시까지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Find. 선생님이 이런 거 왜 써왔냐? 자, 우리가 찾다라는 표현으로 뭐도 만나볼 때가 있냐면 look for도 찾아볼 때가 있는데 look for의 뜻도 찾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사전에 보면. 근데 look for는 어딨지? 어딨지? 이렇게 하는 게 look for고요. find는 여기 있네! 찾았다! 할 때 쓰는 거예요. 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말로는 둘 다 찾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학생들이 똑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find. 오케이, 그 다음 move. 계속해서 find도 하다시, move도 하다시로 주로 쓰입니다. 오케이, 수고했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몇 개 총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자, C를 잘못 쓴 것도 이제 좀 틀렸다고. C를 잘못 썼다고요? 이거요? 무슨 뜻인지, 그 C에 어울리는 뜻이 아니고 다른 뜻을 썼을 때. 그 다음에 H하고 B를 구분되게 좀 써야 되겠다. 뭐요? H하고 B. 네, 선생님이 총 27개 중에서 틀린 거 3개 발견했고요. 그 중에 하나는 지우도 아는 거고 나머지는 어디에 숨어 있을까 찾아서 고쳐봐 주세요. 수고했습니다.